들어줘? 응? 들어줘? 아니.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차에서 오는 것부터 찍을라 했는데, 형 내가 오늘 아침에 빨리 오려고 양말을 찾았다. 어. 근데 양말을 찾았는데 이거 하나는 아디다스고 하나는 나이. 오늘은 개인적으로 미팅이 있어갖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날씨 지기네. 팽배야. 내가 태산으로 걸래. 약간 서울 사람이 부산 온 것 같아. 아니? 그럼? 부산에 있던 사람이 서울 가서 잠깐 살다 다시 내려온 것 같아. 구수하잖아 있어. 이거 이거. 아니 그걸 왜 떼는데요? 아니 그걸 왜 떼냐고 이거를. 안 떼죠. 오늘 미팅 끝나면 풀코스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줌에서 미팅할 때 그 밈에 있는 풀코스가 아니라 찐 풀코스 보여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기대하고 왔죠 우리. 이분이 6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지금 불효자 아니에요? 이퀘스 타다가 한참 타고 그걸 아빠들이 먹을게. 그래도 효자지 않냐?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언제 드리느냐가 중요해. 뭐 한대요? 벌써 1500km 탔던데. 아빠가 HUD 옵션 값을 준다 했잖아요. 술 아직 취한 것 같고 좋아. 아 흘렀어. 이게 안 지워지네. 여기가 부산 아니야? 우리 가려던 밥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변압기 터져서 오늘 못 간다네요. 부산을 꽉 잡고 있다고 했는데 변압기는 못 쳐봤네. 그렇죠. 변압기. 네. 다음에 저도 예약할 때 변압기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브루클린 안에서 위험한데 몇 번 살았었는데. 할렘가도 살았어요? 네, 살았었죠. 근데 부산도 거의 할렘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전에 오는데 그거 맞잖아, 문신 있는 거. 손익현을. 문신 아저씨. 그렇죠. 근데 그들은 총을 들고 있고 저희는 칼을 들고 있어요. 총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었죠. 할렘가에서 총소리 들려요? 엄청 많이 듣죠. 네. 요즘 부산에도 깡패 많나요? 바다 냄새 쩔어. 그지? 어. 아 오랜만이에요. 아 냄새. 어우. 아 부산 좀 세네. 세네. 서울은 요즘 이러면 거의 이제 멈추잖아. 어? 저 뭐야? 어? 오, 뭔가 오, 뭔가 무법지대 같아. 무법지대. 야 저 약간 요 할렘 진짜 조금 세다 그지? 해변 한번 보고 갈까요? 갑시다. 아 사투리도 못 쓰는 게 뭐라카노. 니 지금 뭐라캐노. 아 멋있네. 여기가 광안리예요? 네 여기는 광안리 수경동. 아 오씨. 우와 죽인다. 죽이네. 와 저기가 그 영호동 W인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가? 저기가 저 재개발 그거 아니에요? 저기 모르죠? 오, 네, 저기 뭐죠? 저기 삼익빛이. 아 맞아 삼익빛이. 네. 네. 오 여기 떨어질 뻔했네. 저게 부산 스타일인가 봐. 저렇게 자리 놓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술 먹고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을 때 잠깐 저기 가서 앉아서 잠깐 이렇게 쉬는 거야. 자동차 리서치를 회사들이 하거든요. 이제 불러서 신차 미리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아 그건 아니고 영섭이도 이제 저 한참 블로그 할 때 저 블로그 구독자였는데 이제 스팅어도 타고 하면서 차도 제품 설명도 잘하고. 그때부터 부산 스타일로 한번 해주시나요? 아 제가 부산 스타일로 부산 스타일이네. 야 그때까지 과음하셨다고. 그러니까 만났는데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술 주렁. 주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흑수저라는 거예요. 내가 뻥치지 말라고 무슨 흑수저냐고. 진짜 흑수저라는 거죠. 흑수저 배틀을 했어요. 처음 만나면서. 오 반갑습니다. 아... 네, 정 모시기가 왔대요. 와서 바로 엔젤로 말고 뭘? 아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저도 더 이상 뭐 바라는 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바뀌기도 하고 뭉개야 돼. 한번 먹어보죠. 네, 자연산 소다리.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예. 여기가 부산의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되게 핫한 곳. 이름이 뭐예요? 밀락 더 마켓. 밀락 더 마켓. 이거 뭐 사람들이 막 와. 오, 잔 특이하다. 잔 요렇게 걸치는 거 있는데. 형, 여기 진짜 번화가 같지 않아요? 아니, 차가 진짜 많아. 거기 오? 우와, 한 3분만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한번 보고 오자. 우와. 아, 또 만다꼬 여 또 오는 거. 이게 뭘 안다꼬라.
케이크요? 네. 맛있어요. 아, 여기도 꽉 잡고 있나요? 맛있는 건 알고 있어요. 여기 또 태블릿. 야, 지금 저희가 3차인 가요, 지금? 와. 진짜. 짠! 와. 여기서 지금 몇 병이에요, 이거? 시작입니다. 돼지국밥 먹으면 뭐하네요, 이 친구. 돼지국밥 나는 솔직히. 뭐냐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 풀코스. 미칠 때 쓰러질 때까지. 저는 술이 취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갖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아무것도 안 써요. 막말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이섭 이제 한물 갔지. 업섭이 대세지, 업섭. 아, 솔직히 대표 이섭 봐요, 요즘? 이섭 봐요? 아, 저 맨날 봐요. 업섭 안 봐요, 업섭? 이섭 요즘 재미없어요. 저 팔로우가 많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부산 풀코스네요. 배를 풀로 채운다는 게 풀코스네요. 근데 우리 승차에서 이제 3차 했어. 아, 진짜. 이 미친놈이야, 미친놈. 오, 와우. 형. 와, 24시간 국밥집에서 지금이 열심. 할리우드에서 7년간 유학하신 대표님. 네. 뉴욕입니다. 네? 아니, 할리우드 말고. 아니, 할랭가. 아, 할랭가. 할랭가. What's up, bro? 아니, 아. Where is your home?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 안 올리실 거잖아요. 아니, 뭐, 모르죠. 하나도 안 올려요. 뭐야, 뭐. 절수에 올리면 올리는 거죠. 네. 아, 네. 원래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영상 분석했을 때 술 취해서 올린 거 하나도 없어서. 웃기면 올려. 아니, 그런 상관없이 웃기면 올려, 웃기면. 어떤 게 웃겼나요? 순대국 very delicious. 진짜 기다리면서 술 다 깨고 진짜 소화도 다 됐어. 지금 미치겠네. 이게 진짜 부산 풀코스네요. 완전 풀코스인가? 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의 개미족이에요. 흰개미. 아니면 미스키바 이런 데 가죠. 쌍남자 그런 데 안 가죠. 국밥에 소주 때리지. 형은 쌍남자예요 뭐예요? 싸고. 여기가 부산의 진짜 맛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산 사람도 좋아하시고, 네. 그다음에 서울 사람 타진분들도 좋아하시고. 왜 유명해졌어요? 와, 이게 수육이고요. 항정. 요걸 넣으세요. 부추 정부지. 정부지 넣어요. 여기 저번에 프랑스. 이거 부산 사람들은 섞어 국밥이에요, 아니면 그냥이에요? 까먹은 거야. 따로 국밥이야. 보시는데 이미 밥이 저어져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국물이 진해. 괜찮죠? 네. 만족스럽고. 아. 오래 기다렸어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맞아요. 방송 중에 진짜 어떠세요? 그냥 한 명 아니에요? 대표님 같이 나오세요. 아니 걸어오면서 배가 많이 꺼졌어요. 저희는 고민.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숙소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자버렸네. 아 진짜 미치겠어. 오늘 지금 시간은 10시 한 10분 정도 되었고, 뭐 여기 해운대 근처에 또 뭐 복국? 뭐 복국이 또 맛있다 해서 거기 아침 또 먹고 또 아이디어 회의 또 하고. 오늘 룩 이런 거 있었는데 어제 하나도 다 못 써봤네. 30분 기다리게 만든 남자. 아 미안 죄송합니다. 아 체크아웃 했어요? 아시죠? 왜 이렇게 재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너무 재밌어. 형 이거 다 녹화했는데 어떡해요? 찍혔어? 망했다. 광안리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해운대도 사람이 장난 아니야 저기. 10시부터 웨이팅 하는 것은 또 오랜만이에요. 아니 여기 근처에 그 가게들이 다 줄 서더라고요. 저기 앞에도 뭐 아니 여기는 사람들 다 어제 술 마신 사람들. 이거 아, 해장이 회장, 대박이야. 이게 그렇게 쩔어요? 너무 맛있어. 해볼게. 어떤 맛일까? 오일이야? 유해 맛. 유해 맛. 어떤 좋아. 근데 뭔가 이제 그 술을 땡기는 맛이 아니라 술을 안 먹고 먹고 싶은 맛이에요. 화질은 좋은데 4K 60이 안 돼. 아 4K 30밖에 안 돼? 네. 근데 화질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고프로보다 훨씬 낫지? 응. 아니 비교가 안 되지. 화각은 어때? 괜찮던데? 화각 좋아요. 그 캐논 이름이 뭐야? 뭐 색감은? 색감도 좋아. 색감 진짜 캐논이니까? 좋아. 아, 색감 진짜 좋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쌍화탕 같은 느낌. 근데 아저씨예요. 왜 뜨거운? 너가 내 나이 대박. 저는 아직까지 죽어도 와요. 이게 레몬.
뭐였지? 뭐 블루베리, 라즈베리 뭔데? 오 SK에서도 와 이것도 짜핏 아니야 짜핏? 마지막 족발 집 왔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다니까. 못 먹으면 집에 가는 거지. 아니지 여기 있잖아. 너 크게 하신 분들이 있다. 아 오늘 미팅의 마지막을 위하여. 짠. 전 또 껍데기 좋아하거든요. 빅벨리 빅벨리 No, it's battery. Battery? Yeah. Equest, your battery is big. Recall, please. 싸우고 가고 싶다.